안녕하세요. 드라마를 토파보는 잼잼 리뷰입니다. 2주일을 기다린 경이로운 소문 9화 재미있게 보셨나요? 사실 전 그다지 재미있게 보질 못했습니다. 재미있지 않다기보단 뭔가 드라마의 임팩트가 없어진 기분이라고 할까요? 또한 마지막 장면 소문이의 카운터 박탈. 10화 예고를 보면 소문이는 곱슬머리가 아니고 생머리이며 다리를 절고 있죠. 즉 카운터 자격을 결국은 박탈당한 것 같습니다. 또한 카운터 자격을 박탈당했으므로 카운터였을 때의 기억을 모두 잃었고 그로 인해 가모타까지 기억하지 못하는 사태에 이르고야 말았어요. 물론 어떠한 사건을 기회로 소문이는 카운터 자격을 다시 얻게 되겠죠. 근데 이런 고구마가 굳이 이 드라마에 들어갈 필요가 있었나 싶습니다. 물론 16화로 편성된 드라마라 웹툰 시즌 1만의 내용으로는 부족하기에 이런 갈등 사항을 추가한 것 같은데 경이로운 소문 이 드라마의 원작인 웹툰은 고구마 없이 사이다를 퍼붓기 때문에 완벽한 작품이에요. 고구마 후에 사이다가 나와서 시원한 게 아니라 고구마 없이 연이은 사이다를 줌에도 불구하고 그게 흥미를 잃지 않고 끌고 간다는 게 최대 장점인 작품인데 드라마에서 이런 갈등 요소가 들어갔다는 게 참 아쉽네요. 물론 10화를 보기 위해 TV 앞에 앉을 거긴 하지만요. 아쉬운 점은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경이로운 소문 9화 엔딩을 본 이후 그럼 소문이는 어떻게 다시 카운터로 복귀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이 가장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이번 영상은 소문이가 카운터 자격을 박탈당한 이유와 소문이가 어떻게 다시 카운터 자격을 회복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드리는 영상입니다. 이 내용은 원작에는 없는 내용으로 저의 뇌피셜인데요. 물론 뇌피셜이 맞으면 너무 좋겠지만 스포 걱정하지 마시고 재미있게 영상 시청해주세요. 우연히 마주친 지청신과 혼자 싸우려 한 소문이. 마침 주변에 융의 땅이 흐르고 있었고 땅 안으로 지청신을 유인하는 데는 성공한 소문이. 하지만 소문이의 힘이 갑자기 세지자 지청신은 융의 땅을 눈치챘습니다. 이거구나, 너희가 갑자기 세지는 것. 연기처럼 뿌옇고 차가운 안개 같고. 근데 우리 눈엔 융의 땅이 오로라처럼 아름다운 보랏빛으로 보이는데 악기인 지청신 눈에는 안개 같아 보이나 봐요. 확실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어렴풋이 느낄 수 있는 거라 안개 같다고 표현한 것 같죠? 땅 밖으로 밀려나간 소문이는 손을 뻗어 땅을 부르려 했으나 뿌연 안개 같은 것이 소문이의 곁으로 오는 걸 느낀 지청신은 소문의 손을 칼로 찔렀습니다. 웹툰 원작에서는 손목이 아예 잘려나가는데요. 역시 아무리 OCN이어도 그 정도 수위는 무리였겠죠. 지청신은 소문을 죽이려 했으나 김정영이 총으로 공포탄을 쏘면서 지청신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지청신은 김정영의 촌도 염력으로 가로챘죠. 하지만 카운터즈가 다 모여 인원이 많아지자 지청신은 해볼 수 없다고 판단했는지 도망쳤습니다. 이 장면이 좀 많이 아쉬웠어요. 물론 소문의 능력으로 지청신은 뼈가 부러지고 어긋나는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청신이 도망가기로 결심한 결정적인 이유는 몰려든 카운터들이었는데요. 특히 다친 몸으로 가뭇하게 힘은 이겨낼 수 없다고 빠르게 판단하고 빠른 판단력만큼 빠르게 내뺐습니다. 원작 웹툰에서는 오른손이 잘려나갔지만 양손잡이인 소문이가 왼손으로 던진 칼에 지청신이 큰 타격을 입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장면이 엄청 소름끼치는 사이다를 준단 말이죠. 아, 역시 우리 소문이 이런 감탄을 하게 되는데 드라마는 소문이의 혼자 힘으로 싸워내는 게 아니라 어른들에게 도움을 받는 소문이의 포커스를 더 두었습니다. 또한 소문이의 팔을 고쳐주기 위해 추매옥은 자신의 남은 생을 1년 정도는 소문이에게 줬을 정도로 큰 힘을 소비했죠. 머리카락도 하얗게 되고 코피도 자꾸 흘렸습니다. 자신의 몸을 사리지 않고 소문이를 치유해준 추매옥의 장면이 웹툰보다 더 도드라지게 표현되었어요. 그래서 소문이가 어른 카운터들의 도움을 받는 이 장면들이 소문이가 카운터 자격을 회복하는 복선이 되는 건데요. 이 부분의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소문이와 한판 뜬 후 만신창이가 된 지청신은 세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 카운터들의 땅 안에서 싸우게 되면 자신에게 불리하다는 것.
갑자기 세진 소문이의 힘에 의해 뼈마디마디가 부러진 지청신이었죠. 두 번째, 아무리 사람을 죽여 영혼을 흡수한다 해도 큰 타격을 받았을 때는 치유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 순경 한 명을 죽여 영혼을 흡수했지만 소문이와 싸웠을 때 생긴 상처는 쉽게 치료가 되지 않았고 지청신은 괴로워했습니다. 이로 인해 지청신은 더 많이 죽여야 한다고 다짐하게 됩니다. 세 번째, 조태신과 신명이를 이용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사람을 더 많이 죽여야 하는 지청신은 자신이 사람을 죽여도 경찰이 자신을 뒤쫓지 않을 수 있게 뒤를 봐주는 권력이 필요해요. 지금처럼 힘이 약해질 때마다 사람을 죽인다면 경찰한테 지속적으로 쫓겨야 하며 숨어 살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청신은 신명휘와 조태신을 자신의 발밑에 두려는 작전을 세웁니다. 지청신은 녹음기를 하나 들고 있었죠. 그 녹음기 안에는 신명휘와 조태신의 비리가 담겨 있었는데요. 지청신이 그 비리를 경찰이나 언론에 풀어서 신명휘와 조태신이 법의 심판을 받게 한다면 지청신은 악기가 아니라 카운터겠죠. 하지만 지청신은 악기입니다. 그렇게 그 녹음기를 그런 방법으로 사용하진 않는 거죠. 대신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그들을 협박하는 용도로 사용할 것입니다. 지청신은 신명이와 조태신이 있는 중진시청에 쳐들어갔습니다. 염력을 사용해 칼을 움직인 지청신의 모습은 일반 사람에겐 두려움의 대상인데요. 하지만 그 칼날이 자신에게 향하지 않는다면 신명이 같은 사람에겐 더할 나위 없는 무기가 되겠죠. 신명이는 칼이 지청신의 손으로 날아가고 그 칼이 다른 사람을 공격하려 하는 장면을 보고도 두려움에 떨기보단 뭐야 라며 화를 버럭 냈습니다. 지청신은 자신이 가진 힘을 보여주고 신명이에게 이 힘으로 너가 권력을 얻을 수 있도록 더러운 일들을 처리해주는 일을 할 테니 나의 뒤를 봐달라고 말할 겁니다. 신명이 또한 자신이 죽이고 싶은 사람들, 감호탁을 비롯한 카운터들을 지청신이 죽여준다면 더할 나위 없겠죠. 악기인 지청신과 악기 같은 신명이가 힘을 합치는 것, 이게 바로 카운터 자격을 박탈당한 소문이가 카운터로 다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악기인 지청신과 일반인인 신명이가 절친이 되어 움직인다면 카운터들은 일반인에게 카운터의 힘을 쓰면 안 된다는 카운터의 규칙을 어길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인에게 카운터의 힘을 쓰면 안 되는데 신명이는 일반인이죠. 그런데 악기와 절친이기 때문에 악기 지청신을 잡으려면 신명이를 잡아야 하는데 그럼 일반인 신명이에게 카운터의 힘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렇다면 일반인에게 카운터의 힘을 쓰면 안 된다는 카운터의 규칙은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신명이와 지청신의 조합은 카운터 자격 박탈까지 경고가 1회밖에 남지 않는 도하나를 비롯해 추매옥과 감호탁 모두의 누적된 경고를 무용지물 만들게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소문이는 경고로 인해 카운터 자격을 박탈당한 게 아니라 위겐이 특별히 요청했습니다. 융의 땅을 불러오는 연습을 했던 소문이는 분노를 밑바탕 삼아 땅을 불러오는 걸 연습했죠. 그리고 결국은 그 증오심으로 위겐의 몸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었고 소문이 또한 죽여버리고 싶어라는 감정을 느끼게 됐고 결국 조금씩 솟아오르던 땅이 모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죽여버리고 싶어라는 감정을 강하게 느껴야만 융의 땅을 불러올 수 있다면 소문이는 융의 땅을 불러올 때마다 살인을 느껴야 하고 그렇다면 소문이가 아무리 카운터일지라도 소문이의 몸에 악기가 들어가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지청신도 아버지가 시키는 일만 하다가 갑자기 회장을 죽이게 된 이유가 죽이고 싶어서라고 밝혔었습니다. 그렇게 지청신 안에 있는 악기의 힘이 더 강해졌죠. 위겐이 소문이의 카운터 자격을 박탈한 건 위겐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소문이가 땅을 불러오며 느낄 살인을 통해 소문이의 몸에 악기가 들어갈 수도 있음이 걱정돼서일 거라 생각합니다. 숙주를 바꾸는 악기도 있는 세계관이니까요. 그렇다면 소문이는 누군가를 죽이고 싶은 감정으로 융의 땅을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고 싶고 도와주고 싶은 감정으로 융의 땅을 불러와야 합니다. 전 추매옥이 소문이의 손목을 치료해주던 장면이 바로 소문이가 카운터 자격을 회복하는 사건의 복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하얀 머리가 된 추매옥을 꼭 안는 소문이는 추매옥에게 꼭 은혜를 갚겠다는 생각 같은 걸 한 것 같죠?
10화 예고를 보면 지청씨는 백향이를 비롯해 악기들을 모으고 다닙니다. 그리고 지청씨는 이제 안개처럼 보이는 융의 땅에서는 절대 카운터들과 싸우면 안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소문이를 제외한 카운터들, 추메옥, 도하나, 가모탁이 지청신과 악기들을 마주치게 되고 크게 부상을 입는 상황이 발생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상황을 소문이가 보게 되는 거죠. 지청신은 소문이도 카운터라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자신이 있는 장소로 유인했을 것 같습니다. 추메옥이 크게 다치는 걸 본 소문이가 추메옥이 목숨 바쳐 자신을 구해줬다는 사실이 떠오르며 살리고 싶다, 돕고 싶다라는 감정을 강하게 느끼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미 소문이는 카운터가 아니라 융의 땅을 불러오는 것은 물론 카운터의 힘을 사용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추메옥을 살리겠다는 소문이의 간절함 때문에 위겐의 의지가 아니라 소문이의 의지로 위겐을 자신의 몸 안에 들이게 될 것 같아요. 즉 철중이 죽었을 땐 위겐의 의지로 소문에게 들어갔지만 이젠 소문이의 경이로운 힘으로 위겐을 불러들이는 거죠. 그렇게 소문이는 카운터로 선택받는 게 아니라 카운터가 되기를 스스로 선택하는 유일한 카운터가 되는 거 아닐까요? 지금까지 드라마를 톱파보는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